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쌤,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윙이푸드 빠르게 한번 보고 오랜만에 또 자동 프로그램 매매, 자동 매매 실적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일단 윙이푸드 차트 보기 전에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부터 살짝 볼게요. 먼저 코스닥. 보시면은 이제 16, 17, 18. 쭉쭉 밀렸습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16, 17, 18. 쭉쭉 밀렸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피도 보면은 17, 18 밀리고 19일날 밀렸다 감아 올렸네요. 제가 왜 먼저 코스피랑 코스닥 보여드렸는지 아시죠? 네, 시장이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다를 또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즘에 이제 또 미국 대선 때문에 진폭이 또 주식의 진폭이 커지는 느낌인데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 여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위니푸드 한번 봐볼게요. 위니푸드도 이제 시장과 동일하게 밀렸고, 금요일은 좀더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현재 아래 추세선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두 번째, 윙이푸드는 밀려서 추세선에 걸쳐 있다. 요 정도 되겠네요. 윙이푸드는 뭐 이제 더 딱히 또더 설명드릴 건 없고, 손절선 1888원 그대로 들고 갈 예정이고, 월요일에 이제 시장에 또큰 악재가 없다면 다시 또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또 자동매매 실적 한번 봐볼게요.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는 2천만 원으로 월 실현 손익 20만 원이 타겟으로 목표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 자동 매매가 돌다 보니까 여기 유가증권 평가금 위에 거, 이게 이제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2,880만 원까지 매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매수가 돼 가져가지고 2천만 원으로 원래 월 20만 원 실현 손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 사지는지는 1년 정도, 1년 동안 이제 맥스값으로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3천만 원은 안 넘어가서 3천만 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죠. 일단 요번 달은 현재 진행 중이고, 지난달까지 6월까지 실적을 정리해 보면, 제가 시작한 게 작년 10월이었으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9개월이 지났죠. 그때 이제 실현 손익이 이번 달거 빼면은 한 227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걸로 9로 나누면 한 달에 25만 원 실현 손익 나오네요. 일단은 대충 예상치만큼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오른쪽에 누적 수익률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오른쪽에 누적 수익률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18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면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78이면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실현 손익이 200만 원에 넘었는데, 이건 좀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작년 10월부터 이제 7월까지 또 원인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제가 손절을 하는 매매가 아니라서 물려서 못 나가는 애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요 모양 이제 요걸로 된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은 또 제가 직접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모멘텀이 있는 애들로 구성을 해놔서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요거는 실망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수와 또 비교를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여기 이쪽에 하락하는 부분이 또 분석해 보면, 특정 종목에 계속 매수가 되었는데, 그냥 종목 말씀드릴게요. 모다이 노칩이라는 종목에 이제 많은 돈이 매수가 됐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쭉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점은, 모더인 업칩 이 종목도 보시면은 매집이 세력 매집 중이라서
한번 들어올리면은 또 금방 들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한번 쓱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실현 손익은 예상한 20만 원 이상은 나온다. 손절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가 손절이 없다 보니까 물리는 종목들이 생겨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네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손절 없이 하면 물리는 걸 깨닫고, 손절을 하는 또 자동 매매도 하고 있는데, 요건 또 올해 2월부터 제가 테스트 중이라서 다음번에 또 한번 공유 드릴게요. 생각보다 이 자동 매매가 쉽지는 않네요. 보시면 현재까지 시장보다 못하니까 이럴 바에는 지수를 사는 ETF를 사는 게 낫죠. 여튼 네,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남은 주말 또잘 보내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